산업부가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차관은 AI 반도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국내 현황을 살피고 업계 맞춤형 개발과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종 팹리스 기업 퓨리오사 AI가 선보인 인공지능 칩. 국내 AI 반도체 최초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거대 언어모델 추론에서도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2세대 칩 같은 경우는 인티저 4빗의 경우는 초당 1000조 개 계산할 수 있는 칩입니다. 챗GPT와 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을 혁신하는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고성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사실 이제 국내 어떤 반도체 그 제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어. AI 반도체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의 GPU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GPU는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됐다가 AI 사용까지 이어진 범용적인 칩이기 때문에 AI 전용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AI 추론 분야에 특화된 NPU가 등장했습니다. NPU는 산업 맞춤형,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는 퓨리오사 AI의 2세대 칩, 레니게이드는 다음 달 샘플링되며 내년 초에 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LLM을 이런 PCI 카드 형태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먼저 출시되는 그 NPU 계열의 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들이 참석해 업종별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좀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AI 반도체 분야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들을 연결하는 그런 대형 R&D 과제들을 좀 기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업계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AI를 접목시키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 I 산업 뉴스 김소연입니다.